일주일 동안 카페인 줄이기에 도전하는 두 사람. 먼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검사 등 여러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커피가 이뇨작용이 있거든요.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미네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 아연이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소모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연 수치가 57로 기준치 훨씬 아래거든요. 중성지방도 152 기준인데 244로 한 100 정도는 이제 높게 나오셨고. 그렇다면 오시영 씨는? 그리고 이제 오시영님 같은 경우 그 체성분 검사에서 그 내장지방 레벨이 100 이상 소견이 보였거든요. 카페인을 드시면 이제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 수면 문제를 겪는 오시영 씨와 수면센터도 찾았습니다. 정확한 수면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평소 수면 패턴을 짚어보고 수면 중 뇌파 반응 등을 검사하는 수면 다원 검사가 실시됐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다가 중간에 깨요. 한 15분 정도씩 두 번 깼고 또 한 10분 깼고 그 수면의 구조도 보면 뭔가 되게 원래 일정한 사이클을 좀 돌아가야 되는데 얕게 잡니다. 뭔가 수면 사이클이 잘 돌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분의 건강 상태 정말 궁금한데요. 교수님 좀 분석해 주세요. 네, 그 두 분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분들을 봤더니 무엇보다 좋아진 게 바로 그 중성지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중성지방. 예,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카페인을 많이 먹게 되면은 마그네슘이나 아연 이런 게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회복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분들이 그 체지방도 많이 좋아지셨지만은 중성지방이 좋아졌다는 거는 몸 안에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고 당뇨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게끔 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그 드링크 하나 줄이는 것도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 눈여겨볼 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이던데요. 당뇨나 다른 건 정상인데 아까 두 분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게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같이 해야 하는 거죠? 네, 콜레스테롤이 네. 약간 높아지는 거는 사실 먹는 게 의한 영향보다는요. 다른 영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몸 안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뭐 병원이나 헬스 시장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인바디 검사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짚어 주실까요, 노 교수님? 네. 그 검사 결과에 보니까 자율신경계 안정도가 오시영님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계셔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지수도 되게 안 좋은 편이 돼 있어서 정신 건강 관련해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카페인 줄이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최윤정 사례자님, 네. 뭐가 가장 어려우셨을까요? 줄이는 과정에서. 예, 그 가장 힘들었던 게 커피 향만 마시게 되면은 당장 마시고 싶어요. 두 번째는 또 여러 사람이 마실 때 내가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으니까 커피를 안 마시겠다. 거절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습관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커피를 안 마심으로써 기분이 다운되는 그게 좀 기분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하나 아쉬웠습니다. 나네, 맞아. 네. 커피를 저는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커피를 줄일 생각은 해봐도 네. 줄여지지가 않는 딱 그 단계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했고. 정말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네.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면 짠! 좋아지니까. 그렇죠. 네. 야, 이게 혹시 저도 그 무시무시한 이 금단 증세라는 게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 약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마시던 분이 전 다 정확하죠? 예, 커피를 줄이거나 끊으려 했을 때 불편하게 생기는 증상이 바로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커피 마시는 분들의 한 50에서 75%가 겪고 있다고 돼 있고 줄이거나 끊었을 때 예,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있어요. 예,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카페인 금단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세 가지 이상. 네, 두통, 또 피로나 졸음, 불쾌하거나 우울한 기분, 또 집중력 저하나 또 구역질 구토, 근육통, 근육 결림과 같은 독감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예, 카페인 금단이다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중에 네 개가 해당되면은 금단 증상인 거죠? 금단, 네. 금단인 거죠. 예. 아니 저는 저게 금단 증상인지 모르고 네. 그냥 피곤하니까 아 커피를 마셔야겠다 이렇게 찾게 됐는데 금단 증상이었던 거네요. 근데 그럼 이 카페인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을까요? 치료할 수 있나요? 치료 가능합니까 이 금단? 네 물론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많이 드시는 분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잔 드시는 분도 오래 드시게 되면 이런 금단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하루에 이틀, 이 3일 간격으로 한 10%씩 줄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30%. 다시 말하면 3주에서 4주에 걸쳐서 서서히 줄이게 된다면 커피를 끊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네. 커피를 안 마시면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디카페인 음료나 다른 음료, 건강한 음료로 좀 대체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카페인을 끊었다, 이제 담배를 아니 저 커피를 안 마신다라고 주변에 많이 알리면 주변 사람들이 또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커피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커피 타임 대신 우리가 잠에서 깨고 싶어서 커피를 많이 드시는데 네. 아까 우리 운동도 배웠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운동이나 산책 가는 같은 걸로 커피 타임을 대신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얼마나 커피를 실제로 카페인을 실제로 섭취하고 있는지를 평상시 식품에 들어간 함유된 카페인을 많이 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이제 담배 끊을 때 하는 방법들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요? 네, 저희 남편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제가요. 예. 그리고 운동하는 방법은 또 저희 방송 끝날 때 한 번 다시 한번 앵콜로 해드릴 거니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실시간 티버 좀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중계해드리는 티버 캐스터 박태원입니다. 아, 여러분들 어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요 티봇에 들어오시면요. 아하, 요런 이벤트가 매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커피를 줄이려고 뭐 시도해봤다, 마시는 이유, 커피 대신 뭘 먹을까 이런 이벤트를요. 저희가 어제부터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커피를 왜 마시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왜 마시냐? 자, 테스트 왜 마시냐?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죠. 자, 우리가 커피를 왜 마시느냐. 오. 네. 사실 이게 맞아. 아침에 정신 차리려고는 저고요. 식사 후 입가심용이 맞아. 43%로 아, 나왔습니다. 이야. 기타도 자, 자, 커피를 줄이려고 뭐 시도한 적이 있었다. 네. 없었다. 네. 아, 이게 또 실시간이다 보니까 예, 네. 이게 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결과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를 줄이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없다? 네. 질문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있긴 있지. 우와. 누구나 있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커피를 줄이려고 80% 이상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는데요. 카페인에 대한 실시간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치과에서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가 누렇다고 합니다. 65세신데요. 누렁니가 이 커피랑 관련이 정말 있습니까? 있죠. 네? 있어요? 그 치아 변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예방하려고 그러면 커피 마시자마자 양치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아니면 그 양치질 못하면 구강청결제를 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요. 우유에 함유된 카제인 성분이 있는데 이게 그 치아 변색을 어느 정도 예방해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 한 컵으로 입을 헹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식후에 그냥 네. 빨리 일을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후 커피를 좀 줄이시면 카페인 네. 섭취도 줄일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박태원 아나운서 티벗 궁금증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더 볼까요? 예. 네. 뭐 방금 남바 세븐님께서는 네, 누렁니 때문에 질문해 네. 주셨고요. 네. 네. 생각보다 우리 곁에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자, 그리고 2405동 분께서는 항암 치료 중인데 커피 마셔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어떤가요?
예, 암 치료 받으시면서 커피 드시는 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암 치료 중에 커피를 드시는데 라떼나 달달하게 기름 넣어서 먹는 그런 커피만 피하시면은 적절한 커피는 괜찮습니다. 네, 적당한 양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적당한 방법으로. 자, 커피로 인해서 여러 금단 증상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네. 이런 금단 증상을 이겨내고 우리 사례자 두 분이 약 일주일 동안 카페인 줄이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함께 보도록 할게요. 확인하시죠. 아, 지금은 아침 운동을 하러 이제 헬스장을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텀블러에 있는 생수를 마시고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카페인 줄이기. 습관처럼 자리한 카페인과 멀어지기 위해 의지를 불태우는 두 사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노력이 이어졌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중성지방 수치도 244에서 178로 감소를 하셨고요.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값, 그 비율도 전에는 3.6이었는데 2.7로 3.5 미만 소견이 보여서 호전된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시용 씨의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내장지방 정도가 101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93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한 소견을 보입니다. 당이 90에서 79로 떨어지셨고 중성지방도 278이 113으로 떨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은 좀 좋아졌을까요? 렘수면이 더 주기적으로 도는 느낌이 나오죠. 그 전보다 훨씬 더 길게 잘 뻗어나오고요. 그래서 전체 수면의 93%를 잤어요. 굉장히 잘 주무신 겁니다. 카페인을 중단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수면에 대한 효율이나 수면에 대한 질이 눈에 띄게 확연하게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 잘 자야 건강해지는데 정말 잘 됐네요. 오시영 네. 씨의 경우 수면의 질이 정말 향상됐네요, 교수님. 예, 많이 좋아지셨네요. 근데 보면은 그 습관을 바꾸신 거죠. 그 카페 라떼라든지 이런 게 시럽을 많이 줄이셨고 또 에너지 음료도 줄이시고 했던 효과들이 그 물로 대체하시고 이러셨잖아요. 그런 효과들이 수면의 질도 좋게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중성지방도 떨어뜨리는 데다가 여러 가지 또 미네랄을 회복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건강해지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최윤정 씨의 주요 지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중은 조금 늘었고요. 체지방률이 좀 많이 늘었던 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노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를 줄이면서 대체로 다른 무언가를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심심하니까 단게 땡겼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이 좀 늘 수 있고 또 한 가지 체지방도 좀 늘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커피를 안 마시면 금단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의욕이 떨어지고 좀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소보다 활동량이 좀 줄어듭니다. 운동량 부족으로 인해서 약간 체중이 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커피를 끊고 나니까 아연과 같은 미네랄 이 이제 좀 좋아진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뼈 건강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좋아지셨네요. 네.